그 며칠 전에 소나무의 광팬인 어느 불자님께서 어, 이렇게 그림 솜씨가 좀 있으셨나봐요. 제 얼굴을 오. 상상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오. 예, 오. 그림을 오. 예, 그려서 엽서로 보내오셨어요. 예. 참 정성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항상 이제 소나무에서 여러 불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으십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또 그림을 보내오셨습니다. 어, 예뻐요? 네. 그래서 저 친한 불자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다들 실물이 나요 <laughs> 네, 그래서 실물이 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걸 이만큼 보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막 돌리고 있는데 <laughs> 네,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또 무슨 이렇게 호사를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중한 그림여서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이와 같이 또 소중한 그림 녀석 보내주신 불자님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신신당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결국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보다 네, 다 내가 지은 업보다라는 말씀을 항상 제가 여러 불자분들에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음,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다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을 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 인간사 살아봤자 100년을 못 산다고 합니다. 뭐 말이 100세 수명 시대, 100세 수명 시대 하는데 솔직히 100살 사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봤자 100살이고 보통 평균 수명이 한80 안팎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 인생사 살아가면서 무슨 욕심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뭐 돈, 명예, 권력, 뭐 사랑, 뭐 러블러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너무나 많은 욕심과 스스로의 어떤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진리를 멀리 하고,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집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역대 수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자기 업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욕망과 집착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욕망과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예, 그 아는 게 중요해요. <laughs> 예, 아, 우리는 실제로 욕망과 집착이 많습니다. 네. 욕망과 집착이 없으면 벌써 다 도인 됐겠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내 욕망과 집착을 줄이고 줄이고 소멸해가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예, 참 어렵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 하나 공부해가면서 머리로 따지고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네. 몸으로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내 삶을 공덕의 아름다운 삶으로 장엄해야 되는데 실제로 욕망에 빠져 가지고 그 눈앞에 집착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이 이 공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요원하기만 합니다 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위사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예. 이름이 위사카예요. 위사카. 예. 뭐 위스키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위사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음. 이 위사카는 부처님 당시에 보시제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아. 여자 신도들 중에서 무엇이 제일이었다? 오. 예. 보시하는데 제일이었다 해서 보시제일 위사카라고 불리웠는데요. 워낙 지혜롭고 덕망이 뛰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인도 사회에서 상류층 그 어떤 사회에서는 자기가 결혼해서 부인을 맞아들이면 반드시 위사카에게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그들만의 고급 문화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사교 문화에 있어서 어 이제 존경받고 덕망이 높은 위사카에게 이제 결혼한 부인을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을 그 사교계의 고급 문화로 여기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남편이, 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인을 누구한테 보내면? 그 위사카에게 보내면, 어, 그거는 아주 그들 사이에서 부인을 잘 교육시키는 으뜸가는 방법이다라고 여겼었나 봐요. 네. 그 정도로 위사카라는 부인이 아주 이제 뛰어난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인들이 여러 명의 이제 수많은 부인들이 위사카와 사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절에 갈 때도 위사카와 가고 어디 소풍을 가도 위사카와 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도 위사카와 함께하고 하여튼 뭐 놀러 다닐 때나 공부할 때나 모든 시간 시간마다 위사카와 함께하는 그런 모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그 도시에서 일주일간 뭐일 년에 한 번이나 뭐몇 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음주 축제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런 뭐 음주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다 놓고 일주일 동안 오로지 술만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예 뭐가 또 우아해요 예 술을 좋아하세요 일주일 동안 술만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2600년 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여자를 조금 경시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일 수 있는데 여자들은 금지했답니다. 어. 예뭐 남자나 여자나 술 좋아하는 건 똑같은데 아. 그 그러니까 남편들은 일주일 동안 실컷 술 먹고 여자들은 그냥 남편들 술 시중만 들고 아. 그러니까 하루는 이 부인네들이 야야 우리도 술을 마시고 싶다 우리도 술을 마시고 싶다. 이 음주 축제가 다 끝났는데 일주일 동안 음주 축제가 끝났는데 우리 남편들이 마시던 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마시자. 이제 위사카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위사카요, 위사카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우리 어디 소풍 가서 저 놀이 동상에서 술좀 마시고 우리도 그 음주 축제 맛이라도 좀 느껴보면 안 됩니까? 그 위사카가 안 됩니다. 그건옳지 못합니다. 또, 부처님의 계율 중에 5개가 있는데, 5개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술 마시지 말라라는 5개가 있는데, 5개를 어기셔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는데, 요, 이제 안학내들이 너무나 술이 마시고 싶어서, 저는, 저는 술을, 뭐, 스님이니까 당연히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이 맛있나 봐요. 예. 네, 맛있어요? 그술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막 쓰잖아요. 쓴데, 어, 이, 이 쓴걸 어떻게 마셔야 면 달아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술이 달다고 느낄 정도면 이제는 뭐, 예, 좀 이제 술에 좀 어느 정도 깊이 빠져든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위사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몰래 챙겨온 술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술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위사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남편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요 아낙네들이 아우 집에 가면 우리도 다 깨가 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해 놓고 술에 취해 가지고 이제 집에 비틀비틀 들어가요. 그래서 남편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남편이 왔는데 여보 나왔어. 이랬는데 나 아파요. <laughs> 오늘은 나 건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남자 눈치는 뭐, 뭐, 얼마나 남자도 눈치들이 있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술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아니, 이 여편 내가 어디서 술을 먹었어? 하고 이불을 휙 땡기니까 얼굴이 벌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너술 마셨니 어떻게 옆편 내가 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술을 마시냐 했더니 또 부인은 야, 넌 남자라고 너만 마시냐? 네가 먹다 남긴 거 나도 좀 먹었다. 그래, 뭐 때려라, 때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부부싸움이 크게 났나봐요. 집집마다. 근데 그래요. 남자들도 자기도 자기가 술을 안마시고 부인한테 마시지 말라고 하든가 자기들은 마시고 여자한테는 마시지 말라. 그러면 또좀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뭐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이 크게 났는데 어느 날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또 일주일 동안의 음주 축제가 또 들어, 돌아오게 됩니다. 또 남편들이 이제 술을 또 징탕 마셔요. 그러이 부인네들이 또술 냄새가 살금살금 깨소금처럼 코를 찌르면서 우리도 한잔할까 한잔하자 이제 위사카 부인한테 우리 한잔하면 안 돼요? 그 위사카 부인은 또팔쩍 뛰면서 당신들은 저번에 나를 속이고 술을 먹어가지고 내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또 나의 또 나를 또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싶다면 나와의 관계를 끊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 위사카 부인은 굉장히 이제 계율을 어, 잘 지키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 우리 좀한 잔만 마실까면 그래 그냥 뭐한 잔만 마셔 그럼 뭐뭐한 잔이 두 잔되고 두 잔이 <laughs> 삭잔되고 하겠지만 근데 위사카 부인은 딱 자르는 거예요 마시고 싶다면 나하고 관계를 끊읍시다 근데 위사카 부인은 그 당시에 그 상류층 사교계에서도 가장 덕망 높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낙네들 입장에서는 위사카 부인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네들한테도 엄청난 손해고 또 잘못하면 남편한테도 또 크게 혼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유 위사카 부인이시여, 우리가 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절에 갑시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법문도 듣고 그게 경건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위사카 부인은 톡실한 부처님 제자거든요. 네. 그 절에 가자니까 더 좋은 거예요. 아, 이제야 이 여인네들이 정신 차렸구나. 그래, 잘해 갑시다 하고, 이제 안악내를 이끌고 다 절에 갔는데, 요 안악내들이 한 손에는 꽃과 향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물병을 들고 절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물병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렇죠. 어쩌게 잘 알아. <laughs> 우리 그 수능 우리 저기 뭐저 소풍이나 저기 여행 같은 거 학창 시절 여행 가면 꼭 이렇게 날라리 같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생수통에다가 술 담그고 뭐 이렇게 가져가고 또 선생님은 아는 데도 막질 않아요 아는 데도 막지 않다가 와가지고 가방 검사에서 이제 당신들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학생들 소리다 미래 검사에서 못 가져가게 하면 당신들. 다들 아시죠? 어 얄미워.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가만 보면 얄미워요. 뻔히 가져가는 거 뻔히 알면서 악맞고 있다가 저녁에 꼭 검사해서 가져가서 그거 다 누가 마신다. 예, 선생님들이 잡수시고 했죠. 자, 그래서 물병에다가 이제 술을 담가 가지고 이제 쫄랑쫄랑 따라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법문 듣기 전에 몰래 자기네들 듣기를 모여 가지고 물병에 담겨 있는 무엇을 마셨을까요?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이제 벌컥벌컥 마시게 돼요. 술을 이제 벌컥벌컥 마신 뒤에 다들 이제 취해버립니다. 음. 취한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에 모이세요 하니까 다들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비틀비틀 아낙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사카 부인이 그거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전연들이전연들이 네? 전연들이 이러면서 그래서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미 모셨는데 어떡해요. 부처님에 다 앉아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낙네들이 이제 술기운이 막 올라오니까 취기가 막 올라오니까 막 노래 부르고 싶고 춤추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부처님이고 뭐가 안 보여요. 그때 마왕 있잖아요. 하늘나라 마왕에 마왕의 딸인 마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온 아낙네들의 마음에 막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흐려져서. 노래를 부르고 싶고 춤을 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 꿰뚫어봅니다 아... 아싸 내가 부처님 골탕 먹여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들 마음에 침투를 해가지고 심통력 마술을 불어서 여자들이 정신을 잃고 부처님이 법문하려고 딱 있는 법당에 다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막 꽥꽥 불렀대요 부처님 앞에서 음... 개판이죠 개판 그렇죠. <laughs> 부처님 을 법문하려고 <laughs> 딱 이러고 있는데 막어맞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뭐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래 막 이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다그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네들이 왜 이런가 그러니까 마왕의 딸 마녀가 그들 마음에 침투해서 마술을 부렸다는 걸딱 알아채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요요 요 부처님의 요 미간 있죠 눈썹 사이의 미간을 우리 불교에서는 백호라고 부릅니다. 백호. 여기 하얀 털이 있었다고 해서 백호라고 해요. 백호에서 시커먼 어둠을 뿜어냅니다. 무엇을 뿜어냈다? 어둠. 시커먼 어둠을 확 뿜어내니까 사방이 칠흑같이 껌껌해진 거예요. 순간 여러분, 눈앞에 등불 한점 없이 시커먼 갑자기 눈앞이 시커매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공포감이 일어나잖아요. 순간 엄청난 공포감이 안악내 된 마음에서 확 일어나면서 술 기운이 확 깨버렸답니다. 아 너무 무서워서. 네. 확다 깨버리니까 그때서야 부처님이 다시 한번 눈앞에서 환한 그런 밝은 기운을 뿜어내서 그 시릇 같은 어둠을다 물리치고 안악내 그 주변에 환한 광명의 빛을 일으키십니다. 환한 광명의 빛을 일으키면서 그술 기운이 확 깨버린 안악내들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 안악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남기시냐.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불교에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이 활활 불타고 있대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서, 욕망의 불에 의해서 활활 불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욕망에 찌들어서, 욕망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욕망의 불길에 의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욕망의 불에 활활 불타고 있는데, 그대들은 왜 아직도 웃고 기뻐하는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삶을 봤을 때 중생들이 다들 어리석음의 어둠에 묻혀 있대요. 지혜가 없이 어리석음의 어둠에 확 묻혀 있는 우리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들이요. 이렇게 어리석음의 어둠에 묻혀 있는데 왜 아직도 지혜의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딱 듣는 순간, 순간 안악내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악내들도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준 거예요. 네. 세상에 술 먹고 법당에 와서 춤추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본문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야,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며, 저려와서 부처님 앞에서 술 먹고 무슨 판? 개판, 개판 치고 있는데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음을 얻을 정도면 전생에 복을 많이 주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은 왜 아직도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화활할 불타오르는 게 보이지 않는가? 그대들은 왜 아직도 진리의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어리석음의 어둠에 묻혀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 풀자 여러분, 지금 웃고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어리석음으로 완전히 묻혀 있대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예. 스님, 저 지혜로워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 분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 어리석어요 하는 사람들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분수는 알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무엇을 구하지 않는가? 진리의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으니, 부디 이 진리의 등불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바르게 닦고 수행하고 공덕을 짓고 쌓아나가라. 라고 불교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딴짓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 부처님 당시에 우따라라는 비구니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우따라. 예, 뭐 웃음이 많았나봐요. 우따라라는 아. 스님이 계셨는데 우따라 스님께서는 이 비구니스님이신데 연세가 120살이 우와. 될 때까지. 항상 송수 바리때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120살이면 어,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텐데 항상 탁발을 나가셨는데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다가 어느 비구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스님한테 스님 제가 탁발을 받았는데 이 음식물을 이 공양물을 우리 그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 비구스님에게 공양물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또그 다음날에도 이제 탁발을 낳고 나가서 음식을 받아왔는데 음식을 받아와서 또그 비구스님을 만났답니다 또그 비구스님한테 또 공양을 올렸어요 또세 번째 또 탁발을 나갔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 그 비구스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그 자기가 탁발한 그 공양물을 그 비구스님에게 올립니다 모두 몇번 올렸을까요? 그새 잊어먹었어요? 응, 응, 응. 큰일이다, 야. <웃음> 어떡하냐. <laughs> 세번 올렸잖아요, 세 번. 어, 눈 뜨고 졸았어요? <laughs> 세번 올렸잖아요. 응?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을 올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탁, 뭐, 이제 와서 뭐, <laughs> 이제 와서 아는 척 하봤자 소용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탁발에 공양을 올렸는데, 근데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강력하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행위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날, 네 번째 되는 날, 어느 날 사람이 분비는 시장에서 우연히 부처님을 마주칩니다. 부처님도 항상 직접 탁발을 나가셨거든요. 그 2600년 전에는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처님 보려면 절에 가는데, 절에 계신 부처님도 다 나무로 막고, 만들고, 돌로 깎은 부처님이잖아요. 네. 근데 2600년 전에는 시장 가다가도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오. 그 부처님 지나가시면,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공양도 올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네. 부처님한테도 또 여쭤보면 되고. 그 부처님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오. 너무 잘생겨서 나온 말이, 부처 행사뭐 이래서. <laughs> 네? 부처님 잘생겼다. 아. 미안해요. <laughs> 부처, 핸섬. 부처님은 잘생기셨다.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연히 시장에서 웃따라 비구니가 부처님을 딱 마주치니까 부처님한테 인사하려고 하려다가 이 가사가 발에 밟혀가지고 뚝 하고 이렇게 넘어졌대요. 뚝 하고 넘어져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니가 넘어지잖아요. 다 가서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의 몸은 나이가 들고 낡아서 얼마 가지 않아 흩어질 것이다. 그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고 이 몸뚱아리가 낡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흩어지고 만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담과 같은 개성을 읊습니다. 늙은 이 몸은, 어떤 몸은? 늙은 이 몸은 질병 덩어리요. 부서지기가 쉽다. 삶은,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삶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 썩은 이 몸은 결국에는 흩어지게 마련이다. 이 거대한 인생, 삶과 죽음과 이 몸뚱아리에 대한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거에 집착해요. 나라는 것 중에서도 내 몸에 집착합니다. 요 놈의 몸뚱아리에 집착해요. 맨날 지지고, 볶고, 닦고, 바르고, 맨날 이 몸뚱아리를 맨날 빡빡 긁으면서 어떻게든 빛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백년도 못 가요. 결국엔 흩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개성을 딱 듣는 순간, 웃따라 비구니는 넘어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몸뚱아리에 대한 모든 집착이 무너지고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진리의 등불을 찾아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생들은 집착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 지금은 바빠서 뭐 내년에 수행하겠습니다. 내 후년에 공덕을 쌓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제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겠습니다. 그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 누가 나타난다?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저승사자 나타나봤자 그때 되어서, 잠깐, 사자야, 잠깐만. 나 공덕 좀 짓고 올게. 그 저승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네? 이미 때는 지났고, 이미 시간은 흘렀다. 염라대왕은 기다려주지 않나니, 어서 가자꾸나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흩어지고 많은 이 몸뚱아리에 낭비하는 조금의 시간만 더 내가 공덕을 쌓는데 투자한다면, 나의 행복과 나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복과 선업을 내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염라대왕은 기다려준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복과 선업을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해놓고 잘안 한다? 네, 경험상 다 네라고 대답해놓고 잘안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업이 두꺼우면 닦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된대요. 너무 업이 두꺼우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 중에서 찔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찔리죠? 네. 찔려요? 음, <laughs> 막이러시안 찔려.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찔림을 느끼는 분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음, 나 정도면 잘하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다른 교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은, 부처님도 복은 지어도 지어도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쌓아도 쌓아도 훌륭하고 좋은 건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많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복이 좋다 라는 표현 있죠? 네. 어, 너 복이 좋다. 그게 복이 많으면 좋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제가 만든 말이에요. <laughs> 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그랬듯 하죠? 네. 아,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복이 많다, 복이 좋다.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복이 좋아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 보기가 싫어져요. 복이 많은 사람은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단골이 끊겨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부처님 당시에 랄로다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랄로다이, 랄로다이. 그래요. 근데 이 랄로다이라는 쓴이 있었는데, 이 랄로다이 쓴이 날로 먹어. <laughs> 이 쓴이 날로 먹어요. 이 랄로다이 쓴이 날로 먹던 쓴이. 어떻게 날로 먹냐? 신도들의 잔치집을 소개해. 이렇게 모셔요. 그래서 님들의잔치집에 가서 공양을 받으면 그잔치집에 맞는 경전을 독송해줘야 돼요. 우리가 독경해준다고 하죠. 신도들의 잔치집에 랄루다이스님을 모셨더니 잔치집에서 장례식 때독경하는걸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태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랄루다이스님을 모셨어요. 그 랄루다이스님한테 스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제뭐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좋은데 가라고 독경해 주십시오 하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집에서 독경해 주는 걸 읊는 거예요. 거꾸로. 그 그러니까 잔치집에 와서, 장례식 때 독경하는 걸 해주고, 장례식집에 와서, 잔치집에 주는 걸 독경해 주니까. 일단 왔으니까 그냥 못 보내잖아요. 그럼 뭐 그러니까 공양이라도 챙겨 드리면서 어 이거 공양이라도 챙겨드리면서, 어유 날로 먹네, 날로 먹어 해가지고, <laughs> 랄로다이라는 <laughs> 스님이 계셨어요. 몰라요,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laughs> 예.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랄루다이 스님 때문에 우리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잔치집에 소개시켜, 잔치집에서 이렇게 모셔갔더니 장례식장에서 독경해주는 걸 하고, 장례식장에서 모셨더니 잔치집에서 독경하는 걸 해줍니다. 모든 걸 거꾸로 해버립니다. 어, 주변에 평판이 너무 안 좋고 우리 스님들까지 피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랄루다이는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과거 전생에도 그랬다 그러면서 랄루다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잔치집에 갈 때는 잔치집에 맞게 독경해 줘야지 하며 가서 장례식에서 쓰이는 걸 독경해 주고 장례식장에 갈 때는 장례식장에 맞는 걸 독경해줘야지 마음 먹고는 가서는 잔치집에서 독경해주는 걸 한다. 그러니 랄루다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랄루다이의 전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바람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왕의 시종이 됩니다. 이제 왕의 시종. 그래서 이제 논을 가는 이 바람문 아버지가 이제, 이제 논을 가는데 소가 두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소가 두 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농사지인데 소두 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 죽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가 왕의 시종이니까 왕께 부탁해서 소한 마리만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직접 왕에게 가서 소한 마리만 주십시오 하며 왕이 작은 시종이 직접 부탁한다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바라문인 우리 아버지가 직접 가서 부탁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처사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아버진 바라문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직접 가서 소를 달라 하시면 왕께서 흔쾌히 주실 겁니다. 아버지 바라문인 아버지께서 직접 얘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응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하는 순간 아들이 또 걱정과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머리가 모자르다. 그래서 너무나 머리가 모자르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셔서 만약에 왕에게 가서 큰 실수라도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네? 아버지를 교육시켜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를 다 모셔다가 이렇게 공터에 갔대요. 공터에서 그 덤플 있죠? 덤불덤불을 뜯어서 이렇게 크게 사람 모양으로 몇개 만들어서 아버지를 교육시킵니다. 아버지, 왕궁에 가면 요 자리에는 왕이 있고, 요 자리에는 부왕이 있고, 요 자리에는 총사령관이 있고, 이 자리에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왕이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고, 예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아버지한테,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는 논을 가는 두 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대왕이시여. 라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모자라서, 어, 알겠어. 어, 위대한 왕이시여. 어, 몇 마리? 아, 두 마리. 어, 몇 마리가 죽었지? 아, 한 마리가. 그걸 외운데 1년이 걸렸대요. 어떻게 1년이 걸렸대요. 하여튼 외웠어요. 1년이 딱 지나서,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 논을 가는 두 마리 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왕이시여. 아무리 머리가 나쁘도 5분이면 외워요. 예? 여러분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외웠어요. 아, 해봐, 해봐, <laughs> 해봐. 자, 만원 빵. <laughs> 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다 인사를 다 올린 데 마지막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는 논을 가는 두 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가져가십시오. 위대한 왕이시오. 뭐가 틀린지 알겠어요? 예. 다른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헷갈려버린 거예요. 남은 다른 한 마리를 어떡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 왕의 범 어? 네 <laughs> 소가 죽었는데 내가 왜 가져가? 그래서 말을 허,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왕에, 야,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뭐가 틀린지 말고, 왕이시여, 저에게 두 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가져가십시오, 왕이시여 하니까 왕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네 집에 소가 많은가 보다. 아들이 지혜롭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왕이 주신 만큼은 있습니다. 너, 너네 집에 소가 많은가 보다 왕이 주신 만큼은 있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어요? 안줄 수가 없잖아요. 어, 너네 집에 소가 많나 보네? 아유, 왕이 주신 만큼은 있죠. 그러니까 왕이, 어, 뭐, 안줄 수가 없잖아요. 웃으면서 큰 상을 내리고 소들을 이렇게 여러 마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잘 뒀어.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때의 왕은 지금 나의 제자인 아난이고, 아난은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라고 불렸던 큰 제자가 있어요. 왕은 나의 제자였던 아난이고, 그 머리가 모자랐던, 어리석었던 그 바람은 아버지는 이번 생에 누구다? 랄루다이다. 그때도 그랬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실수했다. 그리고 그때 똑똑한 아들이 누구다? 지금의 나 석가모니다. 이런 수많은 전생의 인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배움이 적고 마음도 닦지 않는 이는 게으른 황소처럼 살만 쪘네. 지혜는 전혀 나아지질 않았네. 배움도 적는, 적는데, 배움도 적는데, 목까지 닦지 않는다, 마음까지 닦지 않는다. 배운 것도 없는데, 마음까지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아갔다. 그렇죠? 게으름, 황소처럼 샘만 쪘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지혜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배운 게 없고. 마음조차 닦지 않는 사람은 소와 같다 고 했습니다. 소와 같다. 이 소와 같은, 게으른 소와 같은 이런 존재들은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녀도 수행도 하지 않고 배움도 없고 마음도 닦지 않는 사람은 전혀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절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내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온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스님, 저 절에 다녀요. 어, 그래요? 어, 어느 절에 어떻게 다니세요? 하면, 1년에 한번 연등은 켜요. 아. 1년에 한번 연등이라도 켜줘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아, 연등 안 켜준 사람보다야 고맙죠. 그렇지만, 1년에 한번 연등 켠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복음 지었겠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꾸준히 절에 나와서 뭐 불교대학도 다니고 혹은 일요일날 1호 법회 때큰 스님들 법문도 직접 듣고 너무나 바쁠 때는 손쉽게 딱 리모컨만 틀면 딱 뭐가 나와요 BTN이 나오잖아요 예. BTN이 딱 나오면 BTN에서 얼마나 소중한 큰 스님들의 좋은 법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니, 듣자마자 다 알면 벌써 다 도인 됐게. 네.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입니다. 네. 듣고, 듣고,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음. 어느 불자님도, 스님, 처음에 소나무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네. 스님 얼굴이 귀여워서 자꾸 봤는데, <laughs> 아니, 내부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내부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들었어요. 스님 얼굴이 귀여워서 자꾸 봤는데, 듣다 보니까 귀가 트여요. 아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듣거나 다른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제 귀에 조금씩 들어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 소나무의 인기 비결은 역시 비주얼이었구나 하는 <laughs> 저막 되게 크게 웃었요예 <laughs> 그래서 저만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이 인연을 잘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완 행복.